너무 감사하게 바라고 원했던 학교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노래를 위해서 저의 알량한 자존심, 그 나이에 대한 그런 우월 다 내려놓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이게 뭐 대단하다, 박수 진짜. 받을 일은 아니고, 그려요, 지금은 되게. 이제 좀 느낌이 다른 게, 유학생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의 학생 입장이었고, 이제는 신분이지만. 귀국하고 제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는 성악가로서 뭔가 차원이 더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막 소태증 같은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녀오겠습니다. 노래하기 전에.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네, 이기현, 처음이야, 처음이야. 김왕짱. 처음입니다. 게스트 중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실버 버튼이 있고, 정말 있고. 이렇게 나오나 잘 나오고 있죠, 예, 방금. 여기 보면은 이제 실버 버튼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 계시고.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다 따로 계시는데. 뭘 따로 있어, 한 명이 이게 실버 버튼 유튜버의 위엄인가요? 나가지고. 이봐, 이승환 선생님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성공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 2023년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놀랍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초대한 게스트입니다. 빰빰, 은근과 끈기의 아이콘, 우리 바리통통 이승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사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프로필 쭉 프로필 나가요. 나오고, 우리 거 모니터 맨날 하시는 우리 꽃바님이셔. 제가 이렇게 벌써 뽐빠가 네.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주 보고 그러니까 다 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나온 소감이. 예, 정말 그 이렇게 너무나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 어떻게 보면은 무명 성악가인데도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시니 정말 이기현 선생님 만세! 우리 컴파 여러분들께서 예. 무명이 아니라 네. 유명으로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우와! 나오시면은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이승환 선생님은 우리 스웨덴으로 한국에 네. 있다가 돌아간 네. 테너 신지한 선생님께서 아, 신지한, 우리 스칼라 형님 스칼라 아니십니까? 형님께서 네. 누나 노래 잘하고 성격 좋고 맞죠. 인성 좋고 정말 그것도 맞습니다. 성실한 예. 7.8기 성악가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스칼라 형께서요? 형께서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선생님 같은 연세대학교 우리 후배예요. 그럼 신지한 선생님 후배인데 예, 제가 선생님이 후배입니다. 칠수에서 들어갔다면서. 예. 얘기해도 돼요? 아, 예. 희망을 놓지 않, 여러분들, 칠수에서 네. 대기 만성형. 그렇습니다. 그, 또, 저와 같은 이렇게 좀 장수생들이 그, 이, 은근히 또 많이 계세요. 예. 한 학번에 이렇게 삼촌뻘 되시는 분들이 간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좀뭐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저 역시 그걸로 굉장히 또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선생님 7번, 이게 말이 그렇지. 네네. 7번을 도전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대학을 이제 늦게 7년 만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저는 칠수?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동기들보다 6살이 많으니 예, 제가 26에 대학을 입학을 했기 때문에 26살에 1학년으로? 예,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칠수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고요. 근데 네. 이제 성악 자체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원래 뭐 다른 일 하시나, 혹시 다른 학교 다니시다가? 저는 이제 화학공학과를 처음에 고3 때 갔는데 이제 노량진 학원에서 문과로 바꿉니다. 예, 문과로 그러면서 바꿔가지고 방황이 시작됐구나. 예, 그래서 시험을 이제 재수 때 봤는데 영문영화과를 가게 됩니다.
다른 학교, 이제 좋은 학교.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고3 때 갔던 그 화학공학과 같은 학교에. 아, 예. 재수 학교, 왜 했어? 그러니까 12점이 올랐는데 한 달에 1점씩 오른 거죠, 제가. 12. 예. 그래서 이제 재수 학원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종합반을 다녔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점수 맞춰서 갔는데 또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수를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뭘 좋아했는지 아~ 적성과 비전에 대해서 그제서 조금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뭘로 먹고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자. 네. 요맘때쯤 지금 이제 요거 촬영해서 우리 방송 나갈 때쯤 되면 네네. 수능 성적 이제 대학 합격 불합격 아, 나오잖아요. 재수학원 가야 되는지 예. 고민하는 우리 네.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네네네. 그래서 3수까지 하다가 적성을 맞춰서 하자 생각하게 이제 나는 성악과를 가야겠다. 그때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노래 경연대회나 어, 교내 네. 노래 경연대회 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 또 어떻게 곧잘 막 금상 받고 막 그랬었어요. 노래 잘했구나. 예, 소리도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예, 노래방 가면은 이제 목청이 다르다. 이런 평을 이제 지인들,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또 들어왔고. 네. 노래 쪽으로 쪽 이제 진로를 잡으면 성악이라는 게 저한테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저 부모님께서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첫 꿈을 가졌다라는 것에 큰 기쁨을 가지셨어요. 네. 너무 또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던 게 맞아. 저한테는. 부모님이 훌륭하셔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네. 정말 아들의 적성은 그게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네. 그거... 결국 보니까 그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노래에 대한 그래. 방향성을 잡고 외길 인생으로 쭉 달려간 것 같습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오시고 예,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네. 거의 어쨌든 간에 6년 있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대학교 1학년은 네네네. 그 군대도 갔다 왔으면은 네. 선배들이 나이 제일 많았어요. 4학년보다 군대 복학한 선배들하고 거의 비슷했으려나? 그렇죠. 이제 웬만큼 네.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저처럼 장수생 형님들이 계셔서 그 안에도 또 있었고 예, 그 안에도 계셔서 갭이 좀 나이 차이가 나는 네. 분들이 존재하셨지만 좀 한 60-70% 정도의 남성 우리 네, 학우분들 네, 네. 그 선배님들은 다 저보다 어렸고 우리 여자 선배님들은 저보다 다 어렸어요. 예. 그거 안 힘들었어요. 선생님 군대에서도 왜 네. 고참들이 어린데 그러면 힘든 네. 거죠. 학교 그래도 물론 이제 선배님이니까 잘 존중은 해야겠지만 네. 어떠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잘 해보고 싶었던 분야가 노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또 네.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바라고 원했던 학교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노래를 위해서 저의 알량한 자존심, 그 나이에 대한 그런 우월 다 내려놓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유, 이게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게 되더라고요. 정말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 자존심이나,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 네, 많은 상태지만 제가, 이렇게 막 좀 기합 같은 것도 덜어 있었지만, 다 참아졌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 활동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정도 기합이나 이런 건 필요 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생각을 그렇게 딱 바꿨더니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예, 저는 그래서 수월하게 그게 참 중요하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선배 형님들 그리고 저보다 어린 선배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 주셨어요, 저를. 근데 그 포인트가 되게 감동적이네요. 차라리 네. 공부를 뭐 돈이 없어서 알바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도 훌륭하시고 네. 죽어라 진짜 밤새 연습했습니다도 훌륭하지만 네. 내가 좋아하고 목표하는 일을 갖기 위해서 네. 이깟 자존심 따위는 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이지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을 이기원 선생님 입을 통해 다시 들으니 아 울컥하네요 저도. 울컥.
얼마나 힘들었겠어, 말은 안 해도. 아, 제가 그런 상황이 있죠, 네. 선생님. 짠하네요. 근데 선생님, 대기 만성형이에요. 절대 빨리 누가 간다고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승환 선생님을 보니까 네, 그냥 페이스대로 쭉 네. 잘 오셨네요. 대학도 늦게 들어가고 네. 유학도 늦게 갔지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결혼도 좀 늦었다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네.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닌가? 그렇죠. 다 늦었죠. 그래가지고 공개 구원. 아유, 공개 구원은요? 무슨 뭐 해야죠. 또 늦었지만 가장 아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안 가고 있었구나 있을 거예요. 아, 짝이 제가 여기 뭐 사리사욕 채우려고 나왔습니까? 사리사욕도 채워야지 채워야지. 아이고 뭐 정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뭐 채워볼까요? 예예예. 예, 예. 좀 늦었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라이징 스타. 아유. 제일 바쁜 우리 바르티온데. 아 진짜로 이승환 선생님. 예 정말 그게 또 제 성악의 인생은 이기현 우리 오페라 연구소 전과 후로 나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네. 뭘? 또. 그만큼 또 이제 정말 이기현 선생님 예 그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를 직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태리에서 보셨어요? 내가 예, 이태리에서 귀국 전에 아, 진짜? 그럼요. 귀국 전에 예, 즐겨찾기 해 놓고 그때 구독도 누르고 아, 어, 너무 감사하네요. 아, 그럼요. 진짜. 예. 전 너무 좋아서 구독도 두 번 눌렀어요. 그거 취소되는 거 알죠? 아, 그래서 어느 순간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어, 구독했는데 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안 올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안 하시나 했는데 아, 그지. 취소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눌렀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성악가 분들께서 또 구독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좀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예. 힘들지만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인생을 살아보니 오빠로서, 네. 형으로서, 네. 좀 힘이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인생에 있어서 속도는 많이 느렸을지언정 방향성을 한번 잡고 그 길로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난관과 역경이 그렇게 있지만 한번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좋아하게 된 이 노래라는 분야가 생긴 이래 이 노래를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기분으로도 살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미미한 그런 결과가 맞아, 오는 것 뭔가 같아서 딱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네, 힘들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은 기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솔직한 마음은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잘하고 싶어 했던 분야이기 네. 때문에 솔직하게 그 마음 가는 대로 계속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갭은 그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네. 저처럼 이렇게 장수생 나이 먹고 적성을 발견하시고 성악과 음악을 시작하신 네. 모든 분들 음악을 처음 사랑했던 그 초심 잃지 마시고 느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정진하시고 하시면 그 마음의 가장 솔직한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 일찍 피지만 빨리 지는 꽃보다는 네. 우리 그냥 천천히 묵묵히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네, 저는 네. 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온돌처럼. 온돌처럼. 예, 지그시 뜨거워지고, 예, 진짜. 그렇게 느긋하게, 예.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우리. 아. 되게 떨리죠, 선생님. 어때요? 여기 출연한다고 해서 노래를 네. 해야 되고, 이렇게 인터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촬영 날짜. 네, 다가올수록. 그 이제 불면증이 많은 선생님들이 다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면증이 오고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 아 이거 뭐 의학 용어니까 말씀드려도 네네.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태증이 걸렸어요. 뭐래? 진짜로 소태증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예. 그게 있구나. 예. 다른 때 안 그랬어. 공부를 나가거나 뭐 독창에 떨릴 때. 아 그때도 물론 그랬죠. 물론 그랬는데 아, 그 정도로 떨려요. 지금은 이제 좀
느낌이 다른 게 유학생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의 학생 신분이지만 이제는 귀국하고 제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는 성악가로서 뭔가 차원이 더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막 소태증 같은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녀오겠습니다. 노래하기 전에 지금 좀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승환 선생님? 아 저는 이제 그 약간 별명. 이기현 선생님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잘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잘 예, 맞아, 예. 잘 맞아. 그건 예, 맞다. 예예예. 예, 좋습니다. 예예. 예. 맞춰볼까요? 저는... 음악도 잘 맞으니까. 네네. 지금 이제 벨골의 아리아를. 맞아. 제가 특별히 네네. 신청을 드렸어요. 우리 얼마 전에 국립 오페라단에서 네. 또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 사랑의 묘약에서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승환 선생님이 연기도 잘하시고 아 연기요 예 아디다를 사랑하는 네. 그 테너 네모리노 말고 또 네. 다른 바리톤 역할이 있잖아요. 네네, 네 선생님 불러주신 노래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벨골의 아리아 부르실 건데 네 예. 벨골의 아리아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리 시골 네. 그런 마을에 아디나라는 아주 아리따운 너무 아리따운 아리따운 살 아가씨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그 마을이 또 지주예요. 이쁜데 돈도 많아. 금수저 엄친아 금수저 네, 엄친아의 금수저고 그 당시가 또 이제 19세기 정도 돼서 그게 글을 문맹률이 굉장히 예 농사 짓고 있고 이런 예예예 예. 그래서 글을 많이 못 읽으시고 농부시고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아가씨가 글도 잘 읽고 이쁘고 똑똑하고 공부도 부자,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 완전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인싸 인싸네요 인싸. 인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디나가 이제 나무 그루터기에서 책을 읽다가 너무 이제 그 재밌으니까 그 책이 이제 이졸데와 트리스탄 트리스탄과 이제 그 문학 작품 네. 그걸 읽고 있는데 그게 또 그 사랑의 묘약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 네. 내용이 네.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예. 이제 수능을 많이 봤잖아요. 유식한 얘기 이런 거. 잠깐 한번 깔아주고, 예. 전체적인 내용,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디나가. 너무 이쁘게 똑똑하게. 예.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 네모리노가 이제 먼 발치에서 보는 거죠. 아, 저 아가씨는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글도 읽을 줄 아는데, 나는 농부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글도 못 써요 이 친구는 글도 못 쓰고 예, 가난하고 나는 도저히 저 아가씨에게 다가갈 용기가 안 난다 얼마나 아름답고 저런 아가씨가 네. 있는데 나는 초라한가 막 이렇게 신세한탄을 네, 네.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전쟁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벨꼬레와 그 부하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승환 선생님이 벨꼬레 전쟁을 마치고 얼마나 이게 취해 있겠어요. 네. 의기양양하게. 그렇지. 딱 들어가면서 이제 벨꼬레는 이제 습관이 어느 마을에 이제 딱 가면은 그 마을에 이제 이쁜 처자들을 딱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네. 그렇죠. 이 어느 아가씨가 이렇게 이쁜가. 이렇게 쫙 스캔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책을 읽고 있는 아디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하트가 뿅뿅 되면서 한눈에 반한 그 모습으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나 당신에게 반했어. 내가 지금 이 미의 여신도 굴복할 만큼 나는 이 자신감이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런 자신감 이렇게 멋진 나는 군인 장교 지금 당장 나와 결혼을 해주시겠소 바로 이게. 그렇게 직진 네. 아, 너무 잘해요 그 노래를 예. 벨골의 아리아를 그 감성이 네. 사람이 착해서 잘 안 나옵니다 예. 막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렵지만 한번 다시 예. 딱 집중을 해가지고 벨골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멋지게 저의 프로포즈를 한번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남성미 넘치게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한번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벨골의 네. 아리아를 바리톤 이승환 선생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리들
fior ma di lui più glorioso più di lui felice io sono poi che in premio del mio dono poi che in premio del mio dono vicino, io fo breccia nel tuo petto. Non è cosa sorprendente, son galante e son sargente. Bravo! 수고 많이 받으세요.